요즘 지켜보고 있는 업종 좀 알려주세요. 일단 통신주도 되게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. SK텔레콤도 마찬가지로 뭐 자사주 소각도 있었고 그렇죠? 인적 분할도 있었고 그리고 또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IPO 관련해 가지고 뭐 스튜디오 진이나 K뱅크 얘기가 분명히 또 나올 겁니다. 또그 부분에서도 좋을 것 같고 LG유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대로 실적도 좋고 넷플릭스 얘기도 있고 또 실적은 좋은데 제가 봤을 땐 L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모멘텀을 좀못 가져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실적을 바탕으로 한 아무래도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네, 그리고 네 제가 보고 있는 섹터는 판매량이나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경기 민감주들이 아무래도 좀 요즘 눈에 띄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래서 어떤 업종이죠? 철강 업종입니다. 역사적으로 봤을 때그 철강 관련주들은 사이클이 짧게 끝나는 경우가 일단 없었어요. 그리고 어제 확인해 봤을 때 공매도 비중이 IT 업종 다음으로 가장 적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또 확인이 됐고 경기 부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 코로나 끝나면 그쵸. 그러면 이제 건설 투자가 진행될 것이고 이런 경기 민감주 사이클로 올라오는 그런 조선이나 자동차 등에 쓰이는 그런 철강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철강 관련주들을 보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럼 철강 관련주 여전히 오늘도 불을 뿜고 있는데 여전히 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? 그러면 어떤 철강주 안에서도 어떤 종목 좀 보세요? 철강주들이 상승이 많이 나왔는데 네. 아무래도 중소형주는 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좀 주가 상승에 좀 여력이 크지 않을 것 같고 아무래도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좀 현대제철입니다. 네. 포스코는 많이 올랐는데 아무래도 4분기에 포스코는 이미 단가를 좀 높였어요. 근데 현대제철은 아직 단가를 높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게 2분기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고 있고요. 또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고 또 중국에서 그 탄소 저감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철강제들이 상승하는데 이에 이제 조선 후판 가격을 4월 초에 높였기 때문에 이게 또 2분기에 반영이 됩니다. 그리고 또 자동차 강판이 아직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여력도 있고 또 현대 모비스 지분을 한6% 정도 가지고 있어요. 이 부분은 아직 뭐 알려지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 가치만 해도 1.5조 원이기 때문에 요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철강주 안에서도 현대제철을 좀더 살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. 자, 오늘 코스파트너즈의 김진경 본부장과 그리고 스쿱의 김상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자, 오늘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